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네.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사람. 만약에 자신이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이것저것 잘 찾아내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고 특정 분야에서 스스로 공부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공부할 자신이 있다 하면은 부캠프에 올 필요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나는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잘 배우는 성격이라면 부캠프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선의의 경쟁을 잘 견딜 줄 아는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뭐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경쟁 프로그램 TV쇼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 프리스 101만 봐도 데뷔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와중에서도 친구를 만들고 받쳐주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학교 우리나라 입시 같은 경우만 봐도 입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뭐 서로 뭐 질투도 하고 뭐 뭐도 하고 이런 말도 많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의 경우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서로 도움도 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바로 선의의 경쟁인데 이런 선의의 경쟁, 어느 정도의 경쟁의 분위기가 있을 때 자기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경쟁에 좀 약하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주변의 리소스를 더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옆에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다 함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숙제를 할 때 한 시간마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깨어있는 걸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스트레스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자원으로 한 리소스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 잘 버티는 것 같았어요. 잘 맞는 유형 세 번째, 자기 각오가 있는 사람. 나는 뭔가 이걸 하겠어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거를 해낼 줄 아는 사람. 3-4개월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으면서도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특히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버텨야 되는 시간이라면 정말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사실 버티기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맞는 유형 네 번째, 단기 성장에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성장을 이룬 사람이 있고 같은 기간이 주어졌지만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간 동안 성장을 빨리 이뤄낼 줄 아는 사람이나 이뤄내본 경험이 있다 하면 부캠프라는 환경이 잘 맞을 수도 있죠. 다섯 번째,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에이, 능동적으로 공부할 줄 알았으면 혼자 공부했죠. 부캠프에 왜 가겠어요?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혼자서도 공부한다는 것과 좀 다른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을 할 줄 알고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페어 프로그래밍 할 때 남이 시키는 대로만 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해서 코딩을 쓸 줄 아는 것 그리고 주어진 과제를 매일같이 꾸준히 끝낼 수 있는 습관 그래서 공부 습관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능동적으로 공부할 줄 안다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물론 부캠프 들어가고 나서 이제 혼자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혼자 해도 공부는 상관없지만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좀 더 공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독서실이나 아니면은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는 게 좀 더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캠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스스로 고심하고 생각하는 여유가 있어야지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보다는 좀 약간 무리에 섞여서 옆에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사람한테 부캠퍼를 추천하고 싶어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의외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회사들이 원하는 그런 개발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개발자를 묘사하면 항상 뭐 해커들이라든지 아니면 골방에 박혀서 막 음침하게 코딩을 막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물론 저도 특히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미팅이 아니면은 혼자 코딩을 이렇게 쓰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의외로
자신이 쓴 코딩을 시니어한테 설명을 한다든지 같은 업무를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함께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단순히 또 의사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쓴 코딩을 어떻게 쉽게 잘 설명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부트캠프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 종일 페어 프로그램이란 걸 통해서 자신의 파트너와 자신이 생각한 코딩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코딩 관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해요. 물론 4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의사소통이 좀 나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과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부캠프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요. 무슨 나사에서 온 애들도 있었고요. 하버드에서 온 애들도 있었고 이미 파이낸스 쪽에서 돈을 정말 억대 연봉을 받다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함은 부캠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날고 기는 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깨닫고 그 부족한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정에 더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부캠프에 있는 동안 진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숨막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 공간이 IT 업계를 대표하는 거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IT 업계는 되게 넓고 내가 공부하는 이 공간은 그냥 그의 일부분일 뿐인데 공간에 서 있을 때 내가 밑바닥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내가 IT의 업계에 들어가서도 못할 거다 라고 단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캠프 내에서 진짜 1, 2등을 다퉜던 애가 오히려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취업을 1년 내내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근데 오히려 정말 가장 못하던 애들 중 한 명이었는데 취업이 더 빠르게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취업이라는 게 약간 운에 따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코딩만 잘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진 않아요. 요즘 회사들은 이 사람의 성격도 보고 정말 특출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사람이 내 팀 안에 들어왔을 때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은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팀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지 그런 걸 오히려 더 먼저 본단 말이에요. 코딩 실력이 살짝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정말 잘 되고 내가 쓴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줄 알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다든지 그런 능력들이 특출하다면 취업을 오히려 더 빨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취업 전선에 빨리 뛰어들고 싶은 사람. 아무래도 코딩을 혼자 공부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커뮤니티 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 이제 엔지니어가 되려는 사람들은 보통 한 3년을 잡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3년 내내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트캠프에 들어오게 되면은 4개월 만에 단기 코스로 기본 지식을 다 쌓고서 취업 전선에 이제 바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 하면은 부캠프로 가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부캠프가 정말 많아요. 한국은 제가 사실 어떤 부캠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 몇 년 내에 뉴욕만 해도 부캠프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제가 나온 부캠프가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랭킹 1위였는데 요즘에 부캠프가 너무 많이 생기고 기존에 있던 부캠프의 커리큘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또 새로운 부캠프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스타일이 제각각이에요. 제가 이 부캠프를 선택했던 이유는 커리큘럼 자체가 좀 더 다른 부캠프에 비해서 혹독했어요. 일단은 딱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냐면 첫 2주 동안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쌓는 기간인데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아웃.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통과됐다 하면 이제 본격적인 커리큘럼에 뛰어드는데 일주일마다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에 떨어지면은 바로 아웃은 아니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로 떨어졌을 때는 재시험을 봐야 되고 그 재시험에서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나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혹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약간 입시 경쟁을 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성장이 빠르다는 걸 제 스스로도 좀 알고 있었어요. 다른 북캠프들은 프렌들리하게 좀 나고자가 없게 독려해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고 이 북캠프는 특히 혹독한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북캠프였기 때문에 저는 아예 고민도 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어요. 네, 여기서 아웃됐다고 해서 엔지니어가 못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이 북캠프의 스타일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캠프를 알아보실 때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잘 하는지를 잘 파악하신 후에 그거에 맞게 북캠프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전적 여유. 돈 중요하죠. 북캠프는 되게 비싸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4개월 동안 일도 못하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만큼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이 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을 대비했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북캠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나는 그런 금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런 저녁반 프로그램이 있는 북캠프 위주로 찾아보시고 아주 세밀하게 내게 수중에 있는 돈이 얼만큼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북캠프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북캠프 잘 선택하는 방법 세 번째, 커리큘럼.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뭐 백엔드로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프론트엔드다 아니면 아니야 나는 둘 다 하고 싶어 풀스택으로 갈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북캠프에 오기 전부터 결정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그닥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앞길이라는 게 모르는 건데 저는 제가 개발자가 될 줄 몰랐어요. 10년 전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는 게 낫지 난 이걸 할 거야 완전히 결정을 하고서 공부를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막상 해봤는데 아니면 어떡해. 바꿔야 되잖아요. 프론트엔드를 한다고 해서 백엔드하고 풀스택을 아예 무시하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 길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풀스택을 배웠어요. 프론트엔드를 잘 하려면 그리고 이제 백엔드나 QA팀들과 얘기를 잘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알아보실 때 저는 풀스택 위주로 알아보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럼 풀스택을 공부하게 되면서 자신이 좀 더 백엔드에 맞는지 아니면은 프론트엔드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좋으니까 나는 풀스택을 가겠다든지 좀 더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전반적인 이제 지식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팀을 가게 되더라도 다른 팀원들과 얘기를 할 때 의사소통에 있어서 적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네 번째, 강사진. 이거는 살짝 좀 트리키한 내용인데 근데 저도 이제 북캠프 알아볼 때 여러 군데 다 알아봤잖아요. 근데 의외로 홈페이지에 강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북캠프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알아내긴 힘들지만 뭐 지인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다 하면 제가 추천할 것은 그곳에 있는 강사진이 그 북캠프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초짜 강사진이었을 때와 제가 이직하기 직전에 저를 비교하면 엄청나요. 왜냐면 1년 동안 그 같은 커리큘럼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을 뿐더러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에러나 에러 메시지나 아니면 버그들이나 그런 걸 아주 잘 알게 된다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생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질문을 할 거고 내가 대답을 해야지 되고 라이브 렉처를 제가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제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한 북캠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이해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북캠프의 강사진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이 티칭 잡에 열정이 있거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곳에 오래 있을 계획을 하고 있진 않아요. 본격적으로 개발자가 되기 직전에 좀 거쳐가는 직업 정도로 인식이 되거든요. 한국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에선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북캠프도 알고 있어요. 북캠프도 여기서 일했던 강사진이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오픈 마인드예요. 지금 너 여기서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하고 있니? 준비하고 있으면 꼭 우리한테 말해줘. 우리가 추천서 써줄게. 이런 식으로. 한국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북캠프에서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강사진들이 1년 이상 있는 강사진들이 많다 함은 강사진들에 대한 대우가 꽤 좋거나 페이를 많이 준다던가 북캠프에 갖고 있는 만족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사진이 그 한 북캠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강사진에 대한 정보를 뭐 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면 꼭 알아야 할 것이 강사진들이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강사진들이 북캠프 출신이냐 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고 얼마나 있을 예정인지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미국은 이미 포화 상태죠. 캠프가 이제 서서히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가 한 7년? 길게 보면 10년 전쯤인데 그때쯤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야 무슨 뭐 4개월 공부한다고 뭐 갑자기 억대 연봉이 되냐 어떻게 개발자가 되냐 막 그렇게 비웃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 진짜였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하기 시작하죠. 소문이 쌓이고 그렇게 쌓이면서 많은 북캠프들이 생기고 이제는 북캠프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도 아이비리그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북캠프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북캠프가 많은 상태고 그만큼 코딩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포화 상태예요. 주변에 보기 되게 흔해요. 수요가 아직 많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전에 비해서 취업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하면 빠를 수는 있지만 연봉도 아직도 높은 편이고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 좀 시작 단계? 다만 그 한국은 이미 특히 이제 미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북캠프 이제 코딩 교육 업계 성장률은 아주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큼 정말 잘 운영하는 데는 없을걸요. 그런 한국이 이제 북캠프를 세우기 시작했으니 아마 조만간 북캠프가 정말 여기저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포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8년이 걸렸다고 하면 한국은 아마 2년도 안 걸릴 것 같아. 한국은 워낙에 빠르잖아요. 그리고 소문도 되게 빨리 나는 곳이고 이미 벌써부터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뉴스에 나왔으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미국에 비하면은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은 성장 속도가 정말 빠르다. 코딩을 배울 생각이 있고 코딩을 배울 거다. 이렇게 이미 다짐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정말 얘기가 길었죠. 저도 지금 리스트를 다 훑느라 몇 시간 내내 지금 리코딩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북캠프에서 일을 할 때 항상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Imposter syndrome is real. 코딩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제 자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맞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아, 나 너무 바보 같아. 아, 왜 이 문제도 못하는 거야? 이 쉬운 문제도 못해서야 내가 개발자가 될 수 있겠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가르쳤던 많은 학생들이 겪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내 스스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좀 더 잘하는 애를 봤을 때 주변에 뭐 컴공 나온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를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아, 나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임파스터 신드롬에 빠지는데 그럴 때 자신에게 해줘야 할 말은 내가 지금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도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식과 내 지식을 합쳤을 때 그 교집합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 교집합으로만 나의 성과, 나의 성장과 그리고 내가 아는 것들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Remember your first day예요. 항상 부캠프에 들어온 첫날을 기억하세요. 굳이 부캠프가 아니더라도 코딩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개발자가 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코딩을 배운 처음, 그 첫날의 기억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너무 많아요. 그 성장을 생각하고 자신을 믿고 이거는 시간의 싸움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도 되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개발자인데 그 개발자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개발자가 됐다고 해서 내가 한 달 만에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라 항상 내가 배웠던 그 첫날, 내가 코딩을 배웠던 그 첫날이랑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그날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성장을 하고 있구나, 굳건히 믿음을 가지시고 코딩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부캠프를 다닌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부캠프를 다녔고 미국에서 이제 1년 넘게 강사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브이로그나 개발자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Hey Google, stop.